우리 지역 민생 안정과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은 누구일까요? 또 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시 의원들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 오늘 모실 의원님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리 신장에 앞장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광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요즘에는 또 스스로 홍보를 하는 자기 PR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래서 저희가 30초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면 바로 자르도록. 알겠습니다. P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카메라 보시고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전 지역구, 25개 지역구,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광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겉바속촉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그런 시의원으로 서울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광호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야, 자기 PR 중에 겉바속촉은 처음 나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지금 좀 이미지가 겉이 딱딱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좀 이제 대화 좀 나누고 네. 얘기하다 보면 좀 촉촉한 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남자다. 네네.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드 인 서울시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시간에 빗대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광호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저는 지금 오후 2시 30분입니다. 아, 2시 30분이다.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지금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 인생을 100으로 해서 24시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강 한 시간이 4살로 봤을 때 제, 네. 지금 제 나이로 생각하면 지금 2시 30분인 것 같습니다. 그 요 네. 2시 30분의 이 시간에 그 의정활동하고 있다는 이 인생 중에서 중요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녹화를 이제 시작한 시간도 2시 30분이었거든요. 네. 아주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네.